얼마 전 여진 씨가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을 다니는 사위를 대신해 여진 씨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던 태석 씨의 자동차를 누군가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날 뻔했군요. 아, 뭐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운전 좀 조심 좀 하시죠. 좀 어떡해. 괜찮으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운전에 미숙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쪽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괜찮아요. 저 혹시 초면에 실례지만 괜찮으시면 오늘 저랑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 예?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제가 오늘 사과도 할 겸 술 한잔 살게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방금 교통사고를 낸 사람 맞나요? 태숙 씨는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놀랍게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두 사람. 태숙 씨가 서연 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모양인데요. 오빠 진짜 동안이다. 나 오빠 30쯤으로 봤는데. 30살? 보면 볼수록 정말 내 스타일이네. 오빠, 나 어때? 우리 사볼까? 저기 있잖아, 그게. 왜? 오빠, 우리 나가자. 나 좀 술 취한 것 같아. 이거 갈수록 위험해지는데요. 잠시 후 비틀거리는 서현 씨를 부축해 모텔로 향하는 태석 씨. 아픈 아내를 두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걸음을 멈춘 태석 씨가 서현 씨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어디 땅에다 했어? 재수없어 진짜. 뭐랍시오. 서현 씨 무척이나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대체 태석 씨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잠시 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어디론가 향하는 서현 씨. 놀랍게도 서현 씨가 만난 사람은 봉곤 씨 부부였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가고 도로 나와? 아저씨, 저 자식이 저한테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저 같은 애는 한 트럭 갖다 줘도 관심 없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자빠져 잘해요. 자존심 상해 진짜. 저 아가씨, 다시 한 번만 꼬셔보면 안 될까? 아 됐어요. 저 같은 애는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꼬셔요 제가. 저 갈 거니까 약속한 돈이나 주세요. 봉곤 씨 부부가 서현 씨에게 돈을 주고 사위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한 거였는데요. 아니 이거. 여보, 우리 애 이혼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네, 우리 여진이 저 자식이랑 꼭 이혼 시킬 거야. 대체 봉건 씨 부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딸과 사위를 이혼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픈 딸을 둔 노부부의 충격적인 속사정이 공개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진이 아직 자고 있어? 예, 조금 전에 약 먹고 잠들었어요. 아 참, 두 분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집에 안 계시던데. 어? 아주 잠깐 바람 좀 쐬러 갔다 왔는데 배가 이렇게 살살. 나 저 화장실 갔다. 아이고 그럼 잘 다녀오게. 내가 하도 피곤해서 말이야. 피곤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두 사람. 그런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좀 진짜. 아무래도 태석 씨가 장인 장모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길로 태석 씨가 달려가는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여진 씨가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온 건데요. 우리 여진이 선생님, 우리 여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선생님,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태석 씨. 그런 사위를 바라보는 봉건 씨와 미순 씨는 이상하게도 덤덤한 표정입니다. 잠시 후 잠든 사위를 뒤로 한 채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딸 부부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여보, 여보, 저 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진이, 그 재산 명의 확인해봐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딸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재산 명의를 확인하겠다니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서류를 보고 나서야 안도하는 두 사람. 왜 이렇게 사위를 미워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딸 여진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여진과 봉건 씨 부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태석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데요. 왜 저거? 이 서방 아니니? 어? 아니 저놈이 저거 아니 결혼 앞두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네? 내 저놈을 그냥 아주 그냥 아, 그러지 마요 아빠.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넌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너 알고 말이야. 너희 결혼 당장 취소해. 어? 저딴 놈하고 너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알겠어? 아유 내가 진짜.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여진 씨. 아빠, 저 임신했어요. 결혼을 얼마 앞둔 여진 씨에게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태석 씨의 위해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 아이를 유산하게 됐는데요. 또다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태석 씨는 속죄라도 하듯 최선을 다해 아내를 보살폈는데요. 그래, 우리 마누라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 마누라 죽으면 걔 앞으로 된 건물이며 땅이며 그게 다 내 거라니까. 이 모든 것이 돈을 위한 연기였던 것이죠.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내가 말기암에 걸리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는 아내 앞으로 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눈치챈 장인과 장모는 딸과 사위를 이혼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이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